두 번째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김동연 지사, 인도와 태국을 방문하며 신남방 시장 개척에 뛰어들었는데요. 6박 8일간의 성과, 이슬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는 10월 인도 뉴델리에 문을 열 인도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김동연 지사는 인도 방문 첫날 이곳을 방문해 개장 준비를 살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전시 사업 부분에 첫 번째 진출하는 쾌거를 우리 경기도와 킨텍스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바이오, IT, 건축, 또그 밖에 많은 K 한류 제품들이 이곳에서 전시가 되고 인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산화 기관인 킨텍스가 운영권을 수주하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무역 전시회에 참가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미래 성장 산업 집적지인 벵갈루루에는 경기 비즈니스 센터가 생깁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곳으로 인도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수상품전 지페어. 우리 G페어를 계기로 해서 태국과 경기도 간의 경제 협력이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 투자와 또 관광, 또 인적 교류에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김 지사는 부스에서 국내 상품을 직접 소개하며 일일 영업사원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의 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총 1,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정재계 인사를 만나며 경기도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 태국 방콕 시장과의 만남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